신디 피아노 반주하는 게 저희 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드럼도 저희 딸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목사님 따님이시지요. 그리고 다 알아요. 저보고도 그래. 아이고, 목사님 딸이지요. 다 알아요. 왜? 왜 알까요?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닮았기 때문이죠. 예? 닮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의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닮는 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꼭 하는 행동이 마귀 짓을 하고 꼭 하는 걸 보면은 예? 마귀 자식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안될 일이죠. 그러면 안될 일이죠. 예? 여러분 예,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중인격, 다중인격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인격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중인격이 나타난다.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뒤에 가면 아주 여러분, 푸석 말을 한다. 앞과 뒤가 다르다. 여러분, 안팎이, 속과 겉이 다르다. 예?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를 뜻하는 거죠. 악한 사단의 역사.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요. 저를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예?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피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예? 여러분 의지를 성령님이 다스려서, 여러분은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예?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아버지의 소원.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가 하는 욕심, 악한 마귀가 욕심쟁이인데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씀이 안 들린대요. 우리 교회 말씀이 안 들린대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막 귀신 쫓고 그리 듣기 싫어 죽겠네. 누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그러다가 막 질병도 빠져나가 버리고 아멘 하다가 여러분 끊지 못하는 습관도 끊어져 버리고 막 아멘 하다가 인생이 변화되고 아멘 하다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안목의 정욕이 빠져나가고 이생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신실한 사람 점점 겸손한 사람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한 바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과 바퀴 같은 사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성령이 오셔서 신실하게 만드시고 진실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안 들려지고 오히려 반발이 나오고 오히려 안티를 걸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은요 여러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교회 영이 달라서 못 가겠네. 영이 달라서. 그 교회는 나하고 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오직 예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영이 다르다. 그럼 그 사람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게 악한 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주님은 치료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주님은 천국 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주님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교회 교회마다가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잖아요. 그 처방전은요, 여러분 회개해서 정말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처방전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처방전, 일곱 개의 교회에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전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한약을 지을 때 안 빠지는 게 뭐예요? 감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약하긴 하지만 빠지지 않고 일곱 교회에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죠. 바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감정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의지도 결박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를 통해 재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내 예?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여러분은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자녀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래.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게 믿음 생활, 믿음이 삶이 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본받아요? 성령으로 성령. 어떻게 본받아요? 성령으로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성령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제 성경 공부에 주님이 막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게 아니요. 아,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꿨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을 꿈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여러분, 고자질이나 하고, 막 채색 옷을 입고 막 자기가 제일 사랑받으니까, 꿈꾸고도요, 입을 막, 그래서 막 꿈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요,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중에, 그 엄청난 고난 중에 요셉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써주시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여러분,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놈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요. 언제 또 여러분 펄펄 살아서 날뛸지 몰라요. 이게 언제 욕심부리고 언제 다시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을 행하고도 안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용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음행을 버려라.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내 똑똑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들어보세요. 주로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말로 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주로 내 똑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막 영적으로 다 아는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대부분 입술로, 혀로,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 똑똑에 빠져있다. 자기 똑똑에 빠져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아마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걸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주님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감사를 해도, 들어보세요. 감사를 해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열 번, 스무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사를 해도, 억만 번 감사해도 모자라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억만 번 감사해도 모자라잖아요. 내가 지옥 갈 뻔 했는데, 천국 갈 수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서 정말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거는요, 여러분, 10번, 20번, 100번, 예? 200번, 1000번이 아니라 여러분, 억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불평해요? 왜 불평해요? 그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무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요거는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그냥 막 땅이 갈라져서 막 팍 빠져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한꺼번에 몰살 당한 것도 비극이지만, 땅이 갈라져서 팍 빠져 죽는 순간에 그들이 다 지옥에 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력을 도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것,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여러분 헛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 7절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들어보세요. 입으로 죄짓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는 자와 함께하는 자.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에? 입으로 그래 맞제? 그래 맞제? 그래 맞제? 그리고는요, 입으로 죄를 섞고 입으로 말을 섞으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불의한 말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난도질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썩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속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라. 막 빛이 쫙 비춰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쫙 비춰져서 여러분에게 어둠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여러분 착함, 선함이에요. 선함.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오매불망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 정말로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가면은요 선한 사람,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거짓이 없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거짓 없는 진리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변화산에서 오늘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씀의 성산에 오른 거.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생명을 바쳐 목숨을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만큼 사랑해 주신 분이 어디 계셔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선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사람. 저를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너희는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6장 10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만드는 놈들이 영적인 배후 세력이라는 것. 거기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은밀히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은밀히.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저를 보세요.
아무리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감쪽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심중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빛이 비춰지면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제가 몇 번 간증드렸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자기가 은밀하게 저지른 그 모든 죄를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정말로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을 도모하고 사람이 입에 담기도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고 추한 죄를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즐기면서 산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나야 돼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지른 모든 죄가 여러분 다 드러나야 돼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기를 기뻐하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기뻐하십시오. 책망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어둠 속에 깜깜하게 숨어있던 그 죄가 여러분 책망의 빛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여러분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한번 따라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찬양을 한 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가사를 불러드리니까 보세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의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이 떠났네. 주님의 크신 사랑의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사귀라는 빛과 사귀라는 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과 사귀라는 빛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 하시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짐 벗은 후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예?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예?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나는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등지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한 경고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책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특별히 입으로 지은 죄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